안녕하세요. 팔레용 고무정리 판별TV의 박기선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용고 형사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와 미발급 사건입니다. 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8942회입니다. 약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받은 사건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물품을 공급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면 처벌돼요. 근데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면 물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이너스 이를 취소하는 취소에 마이너스 수정계산을 다시 발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세금계산서 따른 물품이 안 간 걸로 세금계산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발급한 후 곧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외형을 취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처벌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발급 후 수정 발급한 거는 미발급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발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고 그거를 다시 마이너스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통해서 효과를 없앤 것 뿐이지 애초에 법이 말하고 있는 발급하지 않은 처벌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효과만 없어질 뿐이지. 따라서 이거는 미발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미발급과 발급 후 수정은 다르다는 거고 이거는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과 실제 그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사실상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발급 한 거로 봤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했다가 취소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검사가 보기에 사실상의 이런 거 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이런 식으로 기소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의 그런 것과 실제 그런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때 이 판례를 같이 들이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